고서를 읽어주는 서생, 동국사기 15번째 시간입니다. 양국 여차 상쟁 50여 년 유위 불해의 백제 계로왕 견 사어 위욕 공전 고구려 고구려 장수왕 사 부도도림, 권, 백제왕, 장녀, 궁실, 화미, 류각, 국세, 피폐. 토를 붙여볼까요? 양국이 여차로 상쟁 50여 년 함에 유위 불해으라 백제의 계로 왕이 견사어 위하여 욕 공벌 고구려 하다 고구려 장수왕이 사 부도 도림으로 권 백제왕 하여 장녀 궁실 화미 누각 하니 국세 피폐하다. 양국이 이와 같이 서로 싸움에 50여 년이 되었는데 오히려 풀어지지 않았다. 백제 계로왕 계로왕은 21대 왕입니다. 계로 왕이 위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함께 고구려를 치고자 하였다. 고구려 장수왕이, 20대 왕이죠. 장수왕이 부도 도림을 으로 하여금 백제 왕에게 궁실을 장엄하고 화려하게 하고 누각을 아름답게 꾸미도록 권장하여 국세를 피폐하게 하였다. 장수왕, 즉, 왕, 벌지, 발, 기성, 살, 백제왕, 태자, 문주왕, 천도, 웅진, 공주, 기신, 해구, 전, 단, 정사, 승, 왕, 출렵, 시지의, 태자, 삼근, 입, 살, 구해. 지, 동성왕, 국세, 미약, 자, 고구려, 전후, 문자왕, 우위, 래침, 연, 왕기, 임유각, 천지, 치유, 폐, 국문, 거, 간자, 의, 위, 기신, 백가, 소, 시, 태자, 문영왕, 입, 주, 백가. 토로 달아볼까요? 장수왕이 즉시 가서 행하야 벌지하고 하고 발기성하여 살 백제왕하다 백제 왕 태자 문주왕이
천도 웅진하고 귀신이 귀신 해구에게 전단 정사하니 승 왕출 옆에 시지의하다. 태자 삼근이 입하고 살 해구하다. 지 동성왕의 국세가 미약하여 자 고구려 전후에 문자왕이 우위 내침 연하였으나 왕이 기 임유각 천지하고 치유하며 폐 국문하고 거 간자으라 위 귀신 백가 소시 하고 태자 문영왕이 입주 백가 하다. 장수왕이 즉시 가서 정벌하여 그 성을 빼앗고 백제왕을 죽였다. 백제왕 태자 문주왕 문주왕이 21대 왕이죠? 22대 왕. 문주왕이 웅진, 그러니까 지금의 공주네요. 공주로 천도를 하였다. 그 신하 해구가 정사를 멋대로 하고 왕이 사냥을 나가는 틈을 타서 시해하였다. 태자 삼근이 등극하여 이게 글자가 바뀌었죠? 해구인데 구해로 바뀌었죠? 태자 삼근이 해구를 죽였다. 동성왕에 이르러 24대왕이네요. 국세가 미약하였고 고구려로 와 싸운 연후로부터 문자왕 고구려의 21대 왕이 또 침략해 오니 왔으나 연이니까 왕이 임유각을 짓고 연못을 파고 정원을 설치하는 일을 일으켰다. 국문을 닫고 가난한 자를 막았다. 그 신하 백가가 태자를 시해하니 그 신하 백가가 왕을 시해하는 바가 되니 태자 문영왕이 등극하여 백가를 주살하였다. 지 성왕 여 신라 진흥왕 욕
합, 병, 벌, 고구려, 신라, 왕, 부종, 상통, 고구려, 성왕, 노, 벌, 신라, 반이, 대패, 무, 필마, 반지의. 삼국, 쟁난, 여차이, 신라, 불룡역전, 역전쟁, 유심, 내치, 진보, 향출, 삼국, 지증왕, 시, 시유, 호, 법, 의. 지증왕, 지, 성왕, 하여, 여, 신라와, 신라, 진흥왕과, 욕, 합하여, 병, 욕, 합병하여, 벌, 고구려, 하였으나, 신라왕이 부종하고, 상통하여, 고구려, 하니, 성왕이 노하여 신라를 벌 신라 하였으나 반위 대패하고 무 필마 반지으라. 삼국 쟁난이 여차이 신라 부종 불용역 전쟁하고 유심 내치 하여 진보 향 출 하여 삼국하니 지증왕 시에 시 유 후법 으라. 성왕에 이르러 26대 왕이네요. 성왕이요. 성왕에 이르러 신라 진흥왕, 신라 진흥왕 24대 왕이네요. 진흥왕과 병사를 연합하여 고구려를 정벌하고자 하였으나 신라 왕이 따르지 않고 서로 고구려와 내통하니 성왕이 노하여 신라를 정벌하였으나 도리어 대패하였고 돌아온 필마가 없었다. 그러니까 성왕의 백제 성왕의 부대가 전멸을 했네요. 삼국이 쟁난함이 이와 같았고 신라는 전쟁에 힘을 쓰지 않고 내치에 유념하여 차차 발달하여 삼국 가운데에 먼저 나아갔으니 지증왕 22대 왕이네요. 때에 비로소 시호를 쓰는 법이 있었다.